아, 근데 그지, 원하는 거 상상할 때, 이게 상상해야지 해놓고도, 이제 그때 한번 하고 이제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상상이 잘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맞아요. 해요?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훈련이 필요하고, 제가 책에 한 예를 들었는데, 제 좋은 집에 이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사를 간다. 나는 뭐 이제 좋은 햇살을 받으면 뭐 거기서 아침을 먹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상상을 했어요. 근데 현실에 돌아왔는데 집에 바퀴벌레가 기어가는 거예요. 이책 내용 그대로인데 바퀴벌레가 기어가는 거예요. 이놈의 상상은 무슨 내 신세가 이게 이렇게 맞아요. 돼요. 예, 그쵸. 저도 똑같이 겪었던 거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 이 현실과 상상이 괴리감 때문에 잘안 돼요. 그럴 때는 그래 내가 되어가는 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거기까지 가고 있는 중이지. 계속 또 나를 또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직 가지 않았지만 가고 있는 중이잖아. 어차피 바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치, 바로 갈 수는 없지. 뭐 하고 있는 중이잖아. 내가 부자가 되고 있는 중이잖아. 바퀴벌레들도 인사하러 온걸 거야. 나한테 이게 그대로 나오거든요. 작별의 인사. 예, 작별 인사하러 왔구나. 이러면서 나는 곧 떠나 이제 너가 없는 세상으로 이렇게. 예,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 쉽지 않죠. 근데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포기하는 순간 또 돌아가요. 저도 몇 번을 포기하고 갔는데 어느 순간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근데 그게 큰거 말고 작은 것들이, 내가 생각했는데 이루어져 있네. 차라리 욕할 것 같으면 그냥 상상을 멈추세요. 제가 쓰는 수법은 이제 상상하다가도 예를 들어 바퀴벌레, 내가 무슨 새 집은 새 집이야. 내가 이런 집에서 살고 있지. 또또막 이게 안 좋은 것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럴 때는 상상하지 말고 그거에 대한 불평불만도 안 하는 거예요. 아까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원하지 않는 그 부정적인 걸 아예 내뱉지 않는 거예요. 그럼 상상을 한들 이거 부정적인 거 내뱉으면 결국은 또 뒤바뀌거든요. 계속 그런 루트가. 그럼 그냥 그것만이라도 딱 멈추면 어느 순간 내 입에서 부정적인 게안 나와요, 잘. 이게 또 습관이 되면. 그럼 어느 순간 그 상상했던 게 이루어져 있어요. 진짜 그건 신기해요. 대부분 못하는 게 그런데 이게 언제 되는 거냐 대체. 이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것 같거든요. 저도 상상을 10년 전에 했지만 못 이룬 거 많거든요. 그럼 근데 그거는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럼 될 때까지 하는 건가요? 이것도 여기 책에 나왔는데 계속 상상하면 결핍이 돼버려요. 이게 나중에, 했는데 안 되네. 했는데 그것만에 대한 집착이 돼버려요. 예. 그래서 그냥 생각날 때만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뭐, 새 집에 이사 간다. 목표로 하면서 살진 않잖아요, 사람이. 뭐, 그 와중에 뭐, 능력도 키우면서, 뭐, 결혼도 할 수도 있고, 뭐,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것들이 딱 하나진 않잖아요. 뭐, 한 100만 가지, 뭐, 100가지, 10가지만 돼도, 10가지를 중에 하나만 계속 상상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생각나는 것들을 상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나가면서 뭐 커피숍에 있는데 내가 커피숍에서 커피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럼 커피 먹는 내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또 그냥 넘기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냥 상상하고 끝나면 되는데 사람들은 거기서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돈이 없어. 쟤는 뭐야? 이게 딱그 부정 나오면서 계속 그 생활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딱 멈추고 내가 그 상상하고 그게 또될 때까지 계속 상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게 또 생각나면 또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거기 가서 커피를 사 먹는 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내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저도 하나하나씩 해오는 거예요. 저도 안 이루어진 거 맞죠. 근데 또 때가 되면 왜 사람이 그쵸. 갑자기 뭐 이렇게 될 수는 맞아요. 없잖아요. 맞아요. 저도 제가 원하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그거에 맞게끔 우주가 계획을 짜서 딱딱딱 주는 거다. 근데 거기서 딱 한번 뭐야 안 되네 하면 다시 난딱딱딱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제가 책에서 그 개미를 예를 들었는데 뭐 새를 봐도 되고 새가 사실 우리 위에 있잖아요. 우리는 막 이렇게 지도 찾고 막 이렇게 나름 가지만 새가 보면 저 바보 아니야 저렇게 가면 될 거를 그쵸. 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에 한해서만 그 방법을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부자가 되는 방법은 그쵸. 뭐 로또가 된다고 갑자기 뭐 부동산 투자라고 주식이 그걸 뭐 코인으로 해서 네. 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된 사람과 그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 또 3자가 돼야 되는 거야. 또 그러면 새가 돼버린 거야. 그쵸.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더 좋겠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우리를 보니까 못 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3인칭에서 나를 봐야 된다니까. 그러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알고 있는 건 그게 다잖아.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뭐 여자친구랑 같이 결혼하는 게 내 꿈이었고 상상이었어. 네. 내가 행복을 위해서는 이 사람과 결혼해야 돼. 난 행복할 거야. 결국 목적은 행복이잖아요. 그쵸. 근데 헤어진 거예요. 그러면 아 상상하면 이루어지지 않구나 라고 생각해요. 근데 네, 새가 우주에서 보기에는 이 사람은 길게 봤을 때 여자친구랑 헤어져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게 예를 들면 직장에서 잘렸어. 네. 아 내 인생은 또 내가 상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표는 부자가 되는 거였어. 그 사람은 그냥 부자로 가는 거예요. 그럼 잘렸어. 아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잘려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아, 난 부자가 되기 위해 직장도 잘리고 이제 뭐 먹고 살아 라고 얘기하지만 우주는 그 사람이 잘리고 다른 일을 해야 그 다음 단계를 나가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계속 가야금을 붙잡고 이렇게 있었으면 계속 그냥 뭐 평범한 애들 가르치면서 그냥 뭐 아, 내 인생 왜 이래 이러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내가 목표를 잡고 나는 내가 사업으로 성공할 거야 뭐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는데 뭐 어디서 사업이 잘 안 됐어. 그럼 이 사업이 아니구나 하하하 너무 행복해 라고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그게 잘 안 돼요. 그쵸. 아 사업으로 내가 무슨 사업이야 라고 포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사업해 가지고 한 번에 성공하신 분들이 어딨어요. 그렇죠. 네. 다 그렇게 해서 넘고 해서 정말 큰 사업가가 된 거잖아요. 네. 그분들은 그렇게 넘어온 거니까 여러분들도 뭐 내가 원했던 게 아니다 이러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더 좋게 지금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좋아요. 근데 내가 당장에 내가 원하는 데 되지 않았다고 해서 네. 그게 진짜 실패가 아니다. 아니에요. 내가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일 수 있다. 근데 다만 내 왜 이래 이러면서 이제 내가 주저앉으면 이제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닌 오 나한테 기회라 이게 더 기회구나 하고 생각하고 쭉 간다면 더 좋게 돼요. 100%예요 그거는. 예. 그 책에서 이제 부자에게 우는 마지막 단계다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이제 요즘에 뭐 사실 유튜브나 뭐 네. 책을 보면 이제 뭐 갑자기 뭐 저도 이제 뭐 1억에서 뭐 100억 된 사람 뭐 얼마에서 얼마 된 사람 네네. 이 결론적인 것만 보다 그쵸, 보니까 아 그러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잖아 뭐 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네네 그쵸. 요즘 이제 갑자기 뭐 벼락부자 네. 물론 그쵸.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어요 있죠, 뭐 있죠, 갑자기 예, 뭐 주식 뭐 코인에서 네. 갑자기 뭐 우연히 집을 샀는데 뭐 그리고 갑자기 막 네. 많이 올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거의 부자라는 거는 네. 벼락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 사람들도 끝까지 가봐야 돼. 그쵸. 그 돈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걸 마지막까지 그치. 지키는 거거든요. 네. 누구는 로또에 당첨됐는데 그 돈을 더 불려서 더 큰 이제 부자가 되거나 그쵸. 사업가가 되고 누구는 이제 그 돈을 한 방에 이제 다 뭐 당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그걸 지키거나 뿌릴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부자는 네. 이거를 지키면서 내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융통하고 또 쓰면서 이거를 이렇게 일반적인 부자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자들은 운을 바라지 않아요. 김연아 선수가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운만 바라면서 금메달을 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쵸.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어. 근데 김연아 선수만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수많은 전 세계 그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그 피를 토하면서 저도 악기를 그렇게 친구들이랑 네. 해봐서 알지만 저도 그때 알았죠. 고등학교 때 다 열심히 안 했겠어요. 친구들 다 저희 가야금만 26명인데
학교마다 뭐 서울대, 이대, 뭐 한예종 뭐 네. 이렇게 여러 가지에서 몇 명 안 뽑아요. 4명, 5명밖에 안 뽑아요. 그럼 이거 다 나눠서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 학교에 26명만 가야금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또 다른 데서도 가야금을 한다는 건데 그쵸. 다 열심히 해요. 죽어라 해요. 진짜 그 재수 안 하려고 대학 가려고. 그러면 그 죽어라 하고 그 나머지 운을 바라야지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운만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 그거는 진짜 일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몇 억에서 뭐 몇 억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제 삶을 다 보지 못했잖아요, 일반 그쵸, 사람들. 그쵸. 다 책 쓰신 분들도 책 한 권 나온 데까지 얼마나 그쵸. 뼈를 깎는 우리가 네. 대표님도 몇 권 쓰셨지만 네. 그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면서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아 뭐 이러면서 네. 근데 그거는 공짜 심리를 바라면 안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운은 마지막 운은 어쩔 수 없어. 네, 제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친구들이랑 저도 다 같이 열심히 했는데 제 친구는 재수하고 저는 또 학교에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친구 나중에 또 잘 됐어요. 네, 좋은 대학 갔어요. 그러니까 운은 또 언제 터질지 모르고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데 그 안에서 거기까지 가기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네요. 이게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제 운이 마지막 단계라는 그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뭐 로또 한번 당첨되면 이런 사고 방식은 이제 운을 가장 앞에 두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고 운은 진짜 말 그대로 내가 할 거 다 하고 마지막 기다리는 그런 맞아요. 단계라는 것이죠. 그게 맞잖아요. 근데 네, 그 맞죠. 세상이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람들이 너무 공짜를 원해. 그냥 누워서 떡 먹을 체해요. 그렇죠. 떡 먹으면 체해요, 진짜. 근데 나한테 그렇게 운이 먼저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그걸 지키기 위해 결국은 운이 먼저 왔으면 지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그쵸,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죠, 예. 근데 노력은 안 하고 싶고 이것만 바라는 거는 결국은 운이 와도 지키지 못한다니까. 그렇죠. 예. 그럼 그런 맥락상에서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끊겨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네. 끝까지 해야죠. 예를 들면 네네. 퇴근을 하고 네. 집에 왔는데 한 야근까지 하고 12시야.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네. 내 집은 20층이야.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걸어 올라가야죠. 걸어 올라가겠죠. 네. 사람은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진짜 막 너무 힘들잖아요. 12시까지 네, 야근하고. 힘들죠. 근데 한 10층까지 왔는데 이제 너무 힘든 거지. 다시 내려갈까? 아. 아니면 엘베가 고칠 때까지? 기다릴까? 기다릴까? 아니면 20층까지 걸어 올라가냐, 막. 그 고민을 하지만 네. 올라가야죠.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오. 네, 마지막까지 가야죠. 가서 쉬어야죠. 맞아요. 네. 결국은 거기 10층에서 기다리며 엘리베이터 될 때까지 그게 언제 될지 모르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네. 그럼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다가 말면 그냥 내가 언제 부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난 기다릴래 이런 거죠. 다시 내려가면 뭐야? 그러면 또 그건 더 허무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끝까지 올라가야 돼요. 부자가 되는 것도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그게 부자들이지 뭐 갑자기 뭐 벼락 부자 뭐 뭐가 돼가지고 그럼 끝까지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그 수많은 그 직원들과 그 수많은 그 돈 있잖아요. 그거를 얼마나 그 관리하기 위해서 그쵸. 지금도 노력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현실이 나타난 거죠. 모두가 지금의 모습은 나의 결과예요. 내가 살아온 모습의 결과인 거예요. 막 너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잘 될 수 없고 그거는 이제 보여지는 것 뿐인 거죠. 일반 사람들에게 내가 막 엄청 열심히 이렇게 내 나름대로 살아왔는데도 안 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제가 보기에는 네. 작가님은 뭐 얼마나 끈기나 인내심을 발휘하셔서 네. 저는 네. 어릴 때부터 악기 했으니까 그냥 그게 조금 아, 습관화 됐구나. 된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뭐 앉아서 뭔가 그 하나를 끝까지 한 사람들은 뭐 뭘 해도 할 수 있다 그쵸. 그 얘기를 그쵸. 누가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되놓으니까 그냥 이제 다른 걸 딱 넘어가도 그냥 적용만 시키면 되는 거야. 그냥 끝까지 하는 거. 네. 아,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야, 작가님은 저렇게 네. 젊은 나이에 네. 뭐 100억대? 이런 자산을 형성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나이 먹도록 뭐하고 있나라는 아~ 약간 그 괴리에서는 뭐 자괴감을 낸게 들 것 같아요. 그 조급함이 들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에게 네. 좀 해주고 싶은 건 없으세요? 조급함 들죠. 저는 네. 제가 지금 37이지만 네. 드는 생각이 네. 아 내가 이걸 좀 더 빨리 네. 이런 것들을 깨달았더라면 더 빨리 왔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네. 근데 사람은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좀만 더 빨리 젊었더라면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지금도 늦지 않았던 거예요. 저희 딸이 한 번 와가지고 뭐 네. 책을 봤 어디서 책을 봤는데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 뭐 이러면서 뭔데 이랬더니 70이 되면 60대가 좋았다고 하고 60이 되면 50대가 네. 좋았다고 10살짜리가 그 얘기를 하는데 네, 네. 뭐 50대면 40대가 좋았다고 하더라 이러면서 네. 엄마 그래서 뭐 우리 과거는 항상 좋았던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네. 저도 뒤통수 한 대 맞은 기분이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30대지만 아 20대 때였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뭐 늦은 건 없죠. 왜냐면 더 늦게 하면 또 지금의 나를 후회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냥 저는 제가 조금 빨리 왔을 뿐이지 네. 그게 늦어서 늦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 보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뭐 에이 쟤는 뭐 빠른 나이에 뭐 그쵸, 이러고 에이. 나는 늦은 그쵸. 나이에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나이와 그 시간을 없애면 돼요. 그 나이랑 시간도 우리 사람이 맞는 거거든요. 그냥 하루하루를 지금이라고 생각하면 늦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아 나는 왜 저 나이에? 그럼 지금 뭘 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안 해요. 왜 안 하냐고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죠. 아니 늦은 거 없어. 진짜 없어요. 요즘 100세 시대인데 네. 요즘 60, 70도 청춘이에요. 진짜 뭐 제가 이런 말을 할 건 아니지만 네, 네. 제 친구들도 만나면 야 우리 벌써 뭐 40이 돼가 지금 얼마나 젊은 거야. 맞아요. 예, 예. 지금도 젊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요즘 방법 없어서 부자 못되는지 않아요. 요즘 아니 정보가 그쵸. 얼마나 많아요? 그쵸, 그쵸. 저보다 더 정보 많아요. 맞아요. 저보다 다 지역 분석들 더 잘해요. 예, 만나면 상담하면 더 잘하셔요. 근데 이제 못하는 거는 실행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지 네. 그냥 제 나이를 보지 마시고 지금의 나의 기준에서 뭐 40이든 50이시든 60이시든 20이든 내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빨리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냥 빨리 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지금 경제 상황이 이제 많이 좀 안 좋아지고 에, 있는 것 같잖아요. 에.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스트레스 받으시거나 고통받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이 책에서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해도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고통을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방법 어떤 방법인가요? 어차피 우리는 고통스러워요. 그냥 네. 죽어도 고통스러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고통 없었던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야, 불교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하지 뭐 인생은 고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하죠. 저는 좀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우리는 고통스러우니까 뭐 막 그걸 수행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사람들은 그냥 고통스럽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냥 사람은 누구나 고통스럽지. 네. 뭐 왜냐면 돈이 적으나 많으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책을 쓸까 말까 고민하면 쓰나 안 쓰나 고통스럽잖아요. 안 쓰면 안 쓰는 대로 고통스러워요. 왜냐면 나는 지금 책을 써야 할 뭔가 그걸 받았거든. 맞아. 근데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쓰면 또 쓰는 대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맞아. 사람은 어쨌든 예를 들어 뭐 제 친구가 뭐 가방을 엄청 무겁게 다녀요. 화장품을 많이 들고 다녀요. 그럼 너도 왜 이렇게 무겁게 다니냐 했더니 이래도 저래도 고통스러워. 왜? 이랬더니 네. 무거워서 고통스럽지만 대신 또 화장을 못 고치는 게 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어차피 사람은 그럼 걔는 왜 그렇게 들고 다녀요? 덜 고통스러울 거 찾는 거예요. 내가 더 그래도 즐길 수 있는 거. 내가 이걸 들고 다니는 것보다 내가 화장 먹고 친 게 더 싫어. 이러면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제와 고통을 자체를 없애려고 너무 수많은 노력을 해요, 사람들이. 아... 그게 이제 그러기 위해서 막 돈을 막 벌려고 하거든요. 네, 네. 근데 맞아요. 뭐 우리 인생의 90%는 저는 진짜 솔직히 돈 때문에 돈 힘들다라고 네, 생각해. 네. 근데 그게 없어도 다른 또 고통스러운 뭔가가 있어요. 예. 네, 그게 이제 조금 이제 돈의 그게 고통스러운 돈의 비중이 이제 90%이기 때문에 좀 줄어드는 것뿐이지 저 또한 뭐 다른 문제 무슨 당연히 있죠. 그걸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거는 그거대로 인정하면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죠. 야... 아까 전에 뭐 그 20층 엘리베이터 네네. 타고 가는 거 내가 올라가면 고통스럽지만 내가 너무 편하게 쉴 수 있잖아요. 내 그쵸. 집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문제가 있어. 그러면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덜 고통스러운 걸로 내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걸로 내가 그 마지막에 그 고통을 즐기고 났을 때의 그 결과물에 대한 그 친구는 화장이잖아요. 네, 네. 우린 책이 출판되는 거잖아요. 내 책이 나와서 누군가가 보고 그쵸. 변화되는 거 그쵸. 그거를 이제 보면서 그 고통을 그럼 즐기면서 내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고 걔는 무겁지만 행복하잖아요. 네. 우리가 막 책을 안 보시는 분들은 책을 보면 막 엄청 괴롭잖아요. 그쵸. 책을 다 보고 나면 너무 행복해. 그래서 내가 얻었어. 이렇게 즐겨서 가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사람 문제가 다 생겨요. 뭐 결혼하면 문제 없을 것 같고 돈 엄청 많으면 없어.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다른 문제는 생기지만 네네. 그거를 이제 내가 푸는 방법 고통을 즐기고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이제 훈련하면 되고 하나하나 해가면 되는 거지 그 자체를 없애겠다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죽어야 끝나나? 죽어도 안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래도 사후세계 믿는 분은 또 사후세계 있으니까 네, 예. 안 끝납니다. 네, 아. 네. 안 끝납니다. 그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제 부자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자들은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된 건가요? 이제 특별하다는 것 자체가 네. 이제 뭔가 그 사전에 보면 보통과 뭔가 다르다, 네, 구별되다라고 하잖아요. 네. 사람은 어차피 다 달라요. 세상이 똑같이 생긴 사람, 쌍둥이조차도 조금은 다르잖아요. 맞아요. 똑같이 생긴 사람 없고 똑같은 성향, 똑같은 키, 몸무게 있는 사람 다 없어요. 네. 그럼 모두가 어차피 특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재능도 다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다르고 그러니까 아무리 또 글 잘 쓰시는 분도 카메라 앞에서는 또 못 쓰시는 분도 있지만 또 카메라에서는 엄청 또 강의 잘 하시는 분 또 글 못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그쵸, 이게 그쵸. 예.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안에서 다 특별하다. 그럼 다 똑같다는 얘기인데 그럼 거기서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을 찾는 거죠. 예. 아, 그러면 부자들은 그걸 찾았으니까 네. 뭔가 이렇게 해 나가서 그 부자라는 게 한 방에 그 부자가 아닌 뭔가 이렇게 노력해서 갔던 뭐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셨거나 네. 뭐 투자를 하셨더라도 네. 이렇게 해서 가셨더구나. 그 자기만의 방법과 자기만의 그 사업 마인드와 자기만의 컨텐츠로 간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난 특별해 나하고 생각했으면 거기를 개발하지 않았겠죠. 그쵸. 난 그냥 평범하고 네. 뭐 그렇게 특별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 나가야겠구나 생각했으니까 간 거죠. 그래서 특별해지기 위해 노력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일반 사람들은 아, 난 특별하니까 뭔가 한 방에 뭐가 될 거야. 난 특별. 특히 자녀 교육하실 때 네. 우리 아이는 특별하니까, 특별하니까. 뭐 영재일 거예요. 아이는 힘들고 뭐. 그렇죠. 네, 이런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작가님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뭐 네. 되게 젊은 나이에 돈도 많이 네. 모으고 책도 쓰고 유명해지고 하니까 그럼 작가님이 네. 난 특별하지 않다라고 하면 설득을 시켜주세요. 전 특별하지 않아요. 진짜 평범했어요. 제가 가야금 그 뭐 한 것도 제가 진짜 열심히 했다니까요. 남들보다 더 했어. 저희가 뭐 특별한 재능이 있지 않았어요.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뭐 조금의 이제 뭐 네. 음악적 차이는 아이들 뭐 친구들과 다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냥 너무 평범하고 그냥 제 생각이 좀 특별했던 거죠. 특별한 거는 아 내가 그냥 빨리 현실을 빨리 깨닫는 거. 다양을 포기한 거. 그냥 내가 이건 아 이대로는 네. 내가 계속 뭐 부자가 될 수 없겠구나를 그냥 판단했으니까. 근데 나는 너무 평범해. 내가 갑자기 로또 사서 당첨될 리가 없어. 내가 갑자기 뭐 어디인가 누가 돈을 주면서 날 그렇게까지 제가 특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스스로 해온 거예요. 네. 내가 제가 특별하다 생각했으면 지금의 저는 못 왔죠.